자, 영차 종목 초록뱀 뭐 컴퍼니 어제 시세상 가고 뭐 아침에 갭떴는데 어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초록뱀 컴퍼니 454원 손절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는데요. 짜자 뭐 시, 그냥 시세상 10% 또 그냥 바로 수익 나와버립니다. 이 STX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자, 내려가는 흐름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격이 가까운 자리입니다. 이격이 붙어 있고 공구리도 쳐져 있어요. 장기 이동선 위에 올라왔고. 자, 이런 종목은 여유 있게 448 손절 잡으셔도 되고요. 여기까지 잡았을 때뭐10% 이내네요. 아니면 짧게 224를 잡으셔도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448 손절 잡고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뚫고 나갈지 뭐 조금 눌러졌다가 나갈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윙이 가능한 자리고요.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. 1차적으로 한 16,000원까지는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손절은 짧고 먹으면 20% 좋은 자리죠. 상장 이후부터 내려가던 흐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박스권 자리입니다. 2번의 박스권 자리인데 이 박스권 상단 여기 앞전에 거래 터지면서 흐름 바꿔준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 뚫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박스권 내에서 이 흐름도 바뀌었어요. 스윙 가능한 겁니다. 6,600원만 이탈하면 됩니다. 짧은 손절은 6,600원.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박스 하단인데, 5,950원인데, 여기는 길기 때문에 6,6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죠. 그랬을 때 반등이 나온다. 어디까지? 앞전 전고. 8,950원까지. 많이 가지면 여기까지.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요거 한미반도체도요, 영 나오고 나서 이제 약간 이 중간값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이제 밴드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. 18,9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. 손절 짧게 18,9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영보와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서 한번 바뀌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실패하고서 대칭으로 빠졌다가 밑에서 다시 대칭만큼 빠졌다가 다시 지금은 이런 흐름인데 이 흐름을 살짝 돌려주려고 하고 있네요. 그리고 공구리도 쳐져 있고 장기 이동선 위에도 올라왔습니다. 이런 애들도 스윙할 수 있겠죠. 스윙이 가능한 종목. 자, 손절을 111선을 잡으면 주가와의 거리 5%. 손절 짧고 올라가면 앞에 매집봉들이 있습니다. 1차적으로 4,100, 2차적으로 4,350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. 4월 20일 목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4,195원 손절 잡고 동국 RNS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. 이거 두번 수익 냈거든요. 이때 한번 영차 바로 다음날 수익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빠져서 해도 됩니다 해서 상한가 간 겁니다. 초록뱀 이해네. 한번 더 합시다. 2,695원 손절 잡고 초록뱀 이해네. 세 번째 영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프로는 448까지 보셔도 되는데 448을 보기에는 손절이 좀 길어요. 448% 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성공한 변곡 보고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 지금 성공한 변곡 16,700원 손절 잡고 A프로 가능합니다. 요거 모아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1차 뭐한30% 내려왔을 때한 70%를 사서 평단을 확 낮출 수 있어야 돼요. 유일에너테크 19,9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좀 모아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. 동국 RNS, 초록뱀 ENM, A프로, 유일 에너테크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